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블록스에 있는 거 대부분 다 아는 오늘도 흑우 1호를 같이 데리고 온 마주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건 무엇이냐? 이 매드시티에 보시면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탈 거 중에서는 막 미사일 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탑5 1티어 이것만 있으면 다 싹바른다 하는 탈 것은 뭐가 있을지 오늘 저희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든 매드시티 탈 것 탑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구이로 준비. 자, 탑5는 뭘까요? 네, 탑5는 라이트 바이크입니다. 여기 이제 군사기지인데 군사기지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500만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후구 전용 차량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인용인데 자, 한번 타보자. 이거 달려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속도가 메르시티에 있는 탈 것 중에서 제일 빨라요. 메르시티에 있는 공중지상 탈 것 총합 1위에요 속도가. 네, 장점은 그거고요. 단점은 속도가 1위에요 네, 단점입니다. 자, 라이트 바이크 한번 달려볼래요? 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UFO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려 계속 앞으로 가. 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빠르죠? 너무 빨라, 저거. 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야, 어디까지 가? 야, 그만. 어디까지 가? 실험해. 오케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도로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자형 돼 있는 도로에서는 효율이 좋아요. 다만, 꼬불꼬불거리는 데에서는 뭐다? 부대기다. 왜냐?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 라이트바이크의 속도를 제어를 못해요. 실제로 라이트바이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앞으로 가는 길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십니다. 자, 라이트바이크 총평. 따로 무기나 그런 데는 장착된 게 없고 유일한 장점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 유일한 단점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오히려 본인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탑4는 바로 UFO입니다. 자, 근데 영상에 분명 UFO가 나오면은 분명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거예요. 그 마주님 UFO 어디서 사요? UFO 어떻게 얻나요? 라고 댓글이 수십 개는 달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정. 이 UFO는 시즌4 100랭크 보상입니다. 지금은 시즌 몇? 시즌5. 한마디로 네, 지금은 못 얻고요. 자, 이 UFO 같은 특징은 일단은 비행기 조작 형태는 헬기형입니다. 제가 헬기형 비행기형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따로 특별히 장착된 무기 같은 거 없고 기본적으로 뭐 승화강 이런 거 다 있고 솔직히 속도는 라이트바이크도 훨씬 느려. 자, 근데 왜 라이트바이크보다 위에 선정을 했느냐? 첫 번째 장점, 공중 탈 것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헬기형 내 마음대로 조작이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이동용으로 솔직히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라이트바이크가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빨라가지고 속도가 장점인데 그 본연의 장점을 잘 못 살린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조작이 쉽고 속도가 어느 정도 준수한 UFO가 4위에 랭크가 되었다는 점. 자, 탑3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워호크입니다. 워호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공항에서 400만원. 야, 비싸. 40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워호크는 보시다시피 비행기 형태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사일이 있어요. 이렇게 찌까나만 미사일이 있는데, 자, 워호크는 대충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워호크 날면 대충 이런 식입니다. 메르시티에 있는 모든 공중 탈 것을 다 통틀어서 속도가 제일 빠른 비행기고요. 그리고 미사일 하나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 이렇게. 일단 워호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체가 커요. 이 기체가 내 뒤에 미사일 따라온다 그러면은 뒷공문에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공중전에서 히트박스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캐릭터는 이 앞부분에 있고 맞는 건 뒷부분이죠. 한마디로 미사일이 잘 불발돼요. 미사일을 맞아도 맞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이 가끔씩 막 불발되고 그래요. 기동성도 준수하기 때문에 이동용으로도 잘 쓰이는 비행기다. 단점은 비행기 형태라는 거. 네, 비행기 형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조작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무튼 공중전에서 강력하고 기동성도 엄청 준수하다라는 점. 네, 워크는 딱히 뭐라고 할 게 없네요. 그냥 무난무난한 좋은 비행기라 가지고. 자, 매드시티 1티어 탈 것 탑5의 공동 1위 첫 번째 라이트호크입니다. 이 라이트호크 역시 여기 군사기지에서 무려 6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600만원이면 매드시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죠. 자, 라운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아까 워크랑 다르게 여기 미사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나이트호크는 특징이 딱 네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워크랑 동일하게 엄청나게 커다란 차체. 그래서 미사일이 잘 불발되고 공중전에서 많이 강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사일.
아까 워크랑 동일하게 데미지 60짜리 미사일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폭격. 팔콘의 폭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당 데미지 40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대한테 맞춰도 한 두 대 정도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화력의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오던 미사일의 어그로도 풀어버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꽤나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메르시티 공중전 원탑이다. 자, 메르시티 1티어 탈 것의 탑5, 그 중에 공동 1위 두 번째 바로 탱크입니다. 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사 기지에서 400만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의아하실 분도 있어요. 어떻게 400만원짜리랑 600만원짜리가 랭크가 같을 수가 있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트 호크는 만약에 본인이 워크나 UFO 같은 공중 이동 탈 것이 없다, 공중전 할 것이 없거나 이동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나이트 호크가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나이트 호크나 UFO, 워크 같은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비행기 또는 헬기가 있다, 이동용 비행기 헬기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탱크를 추천드립니다. 이 탱크가 기동성이 별로 좋지 않은 대신에, 자, 미사일 쏴보세요. 탈모핑! 네, 이거 한 발에 80 데미지. 자, 거기다가 이 꼼수가 있어. 자, 그 날리시는 것만 해봐. 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원래 평소보다 더 빨리 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한 방에 80 데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한 방에 80 데미지예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맞추면 돼요. 맞추면 떨어져요. 네, 가격에 비례해서 너무나도 정신나간 사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이트호크와 동일하게 메드시티 1티어 탈 것 탑5에 두 번째 원탑으로 넣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메드시티에 있는 1티어 탈 것,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뽑은 1티어 탈 것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굳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메드시티를 해보고 전투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이 정도면 순위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으로 시작한 거니까는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호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탱크가 탐나네요. 작은아, 혹시 나 탱크 주지 않을래? 어림도 없다!